가방 쇼핑몰 어반캐리입니다. 이번엔 컨텐츠로 많이 요청해주신 어반캐리 베스트 라인 보부상백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저희 쇼핑몰에서는 매달 활용성, 디자인 둘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수납 가방을 보여드리려 노력 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두꺼운 아우터에도 어울릴만한 수납 가방으로 퀄리티, 실용성은 이미 사이트에서 인정받은 제품들로만 준비했으니 평소 좋아하시는 스타일 생각하시면서 이번 영상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포인트백과 수납 가방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레오파드 쇼퍼백입니다. 이 제품은 어반캐리에서 자주 보여드리지 않는 패턴이 큰 디자인이라 많은 부분을 따지고 따져 진행하는 제품인데요. 전체적인 소재는 부들부들한 피치 원단을 사용해 나일론, 가죽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기본 쇼퍼백 디자인에 레오파드 패턴이 더해진 제품으로 평소 수납 가방 예쁘게 연출해서 다니고 싶으셨던 캐리님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내부 지퍼 포켓, 오픈 포켓 나눠져 있고 가운데 똑딱이로 편리하게 오픈 클로징 가능해요. 스트랩은 안정감 있고 흘러내린 걱정 없는 가죽 스트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쁘게 작정하고 코디한 스타일링부터 휘뚜루마뚜루 나가는 추리닝 분위기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어서 더 자주 들게 되었던 가방이에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각 잡혀있는 모양이 아닌 기본 쇼퍼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숄더백으로 연출했을 때 안정감 있게 받쳐두는 제품이었어요. 평소 짐은 많은데 가방은 너무 심플하고 밋밋한 제품만 있으셨던 캐리님들께 포인트백으로 추천드리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탄탄하고 두꺼운 포코노 소재의 빅 쇼퍼백입니다. 이 제품은 쇼퍼백 디자인 중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소재 퀄리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진행하는 제품이에요. 블랙, 에토프 두 컬러로 진행 중이며 기본적인 수납 가방 갖고 계신 분들께는 은은하고 시중에 쉽게 볼 수 없는 에토프 컬러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러 수납 가방을 진행하면서 고객님들께 가장 선호하고 찾아주시는 제품은 기본적인 디자인에 탄탄한 짐 무게를 받쳐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15인치 노트북은 넉넉하게 들어가며 그 외 짐이 많으신 부부상 캐리님들의 소지품은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소재 자체가 얇지 않고 두꺼워서 바닥 처짐도 심하지 않고 많은 짐을 넣으셔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가방 소재와 동일하게 제작된 파우치는 가방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로 평소 가방 안에 이너백이나 파우치 필요하셨던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두꺼운 아우터에 걸쳐도 가장 예쁘게 어울릴 거라 생각했던 제품으로 다가오는 겨울 롱패딩 코트에 예쁘게 어울리는 기본 쇼퍼백 디자인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들기 좋은 텀블러백 3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텀블러백 시리즈가 큰 사랑을 받으며 조금 더 디자인 있고 세련된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 진행하게 된 제품이에요. 숄더로 착용했을 때 툭 처지는 느낌이 예뻐 진행하게 되었는데 기존 텀블러백 시리즈가 밋밋하다고 생각하셨던 캐리님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절개 디테일과 호보 라인으로 처지는 느낌이 모든 스타일에 예쁘게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 크기에 비해 오픈 클로징 입구가 작기 때문에 노트북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용, 운동용, 데일리 출근 가방으로 추천드리며 아이패드는 수납 가능한 사이즈예요. 너무 흐물거리는 소재가 아닌 얇지만 톡톡한 소재이기 때문에 짐 가방으로 튼튼하게 사용하시기 좋아요. 숄더 스트랩은 가죽으로 세련되게 처리되어 있으며 밑판 고정판이 있어 모양은 처지는 디자인이지만 물건을 많이 넣으셔도 크게 쉐입은 변형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어반캐리 텀블러백 시리즈나 기존에 갖고 계신 투박하고 심플한 가방이 아쉬웠던 캐리님은 이번에 보여드리는 어반캐리 방수 숄더백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반캐리 최다우기 제품 중 하나인 텀블러백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한 텀블러백 시리즈는 어반캐리 수납 라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2탄, 3탄까지 디자인만 다르게 보여드리는 텀블러 라인은 출근 가방, 운동 가방, 기저귀 가방 등 많은 캐리님들께서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해주시는 제품입니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제품이지만 재구매율도 높고 편하게 지인분들께 선물해주기도 부담 없는 제품이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포켓에는 마스크, 쿠션팩트, 카드지갑 수납 가능하며 운동용으로 사용하시는 캐리님들은 작은 텀블러도 수납 가능합니다. 평소 소지품 정리 안 되셨던 분들께도 이너백, 파우치 필요 없이 깔끔하게 수납하시기 좋아 추천드리는 맞는 백입니다. 지금까지 구매해주셨던 캐리님들의 리뷰만 보고도 구매가 가능할 만큼 만족도 높은 제품이니 어반캐리 후기 꼭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부부상 캐리님들 취향 저격할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룩북도 이벤트 준비했어요. 보여드린 4가지 수납가방 중 마음에 드시는 제품과 어반캐리에서 보고 싶으신 컨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